안녕하십니까. 상구부리의 자동차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서울을 갑니다. 시간은 아침 5시 한 50분쯤 된것 같습니다. 7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서 그랜저 HG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수해서 부산으로 고객님께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그랜저를 의뢰해주신 고객님은 예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한번 해주셨던 고객님이시고 한번더 일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최대한 차를 잘, 죄송합니다. 차를 잘 살펴서 잘 확인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새벽.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지금 난방 안에 반소매 하나 입고 나왔는데, 춥지 않은 걸 봤을 때, 오늘도 낮에는 덥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서두로 가야 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서서울 모터리움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차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검토해서 봤는데 상당히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약간 상급 트림 옵션이라서 뭐,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선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도 뭐 우리나라 그랜저 하면 뭐 공간 하면 그랜저니까 좋고 이제 브라운 계열의 내장재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안에 뭐 담배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요. 특히 뭐 풍부한 옵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오토 파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풍 시트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을 거다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다음 모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단지 주행거리가 조금 많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저렴해진 모델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행거리가 많고 좀 상태 좋은 차를 찾는 게 가장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차는 이제 무사고차는 아닙니다. 이제 왼쪽 편에 이제 문자 여기가 교체된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님하고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해서 차량 수배를 할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HID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일단 외관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상품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휠 기스 같은 경우도 없는 편이고요. 타이어도 마제스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단에게 가장 어울리는 타이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우리가 스텝 부분들 타고 내릴 때 가장 오염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스텝 부분에도 상당히 깔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차가 깔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화보. 그리고 누유, 엔진, 미션 이런 부분이겠죠? 이 차량은 노블레 스트림이기 때문에 옵션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3.0 시리아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골격차고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도 보이지 않고, 앞에는 앞쪽 핸드는 이쪽 오른쪽 핸드는 교체가 있습니다. 본넷은 괜찮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8만km가 됐는데 엔진 소리가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진동 누유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색깔도 상당히 투명하고 교환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오일의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도 누유는 전혀 살아볼 수 없고, 핸들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운전 결과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차 계약하고 빨리 서둘러 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인수해서 지금 이제 부산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이 차가 이제 2011년식 차량이고 노블레스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있고 약 1km 앞에서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커튼도 전동식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배기량이 3000cc다 보니까 파워도 충분한 편 같습니다. 기타 뭐 나머지 뭐 공조 장치, 오디오 장치,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익숙하게 친숙한 차량이죠. 그랜저 HG. 여기는 지금 서울입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고, 역시 서울은 차가 많습니다. 여기 서울도 생각보다 벚꽃이 빨리 폈네요. 그리고 날씨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서울도. 잠시 후 네. 동작대교 방향도 왼쪽 도로입니다. 위로 그 다음에 뭐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지만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차를 무사히 잘 인도해드리고, 지금 고속에서도 뭐 차가 떤다거나 혹은 이상이 있는 듯한 엔진 미션 내 느낌은 전혀 없고 아주 안정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서스펜션 이제 쇼바라고 하죠. 서스펜션 압이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만 지금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18만 킬로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이 보니까 수명을 다한 거. 서스펜션 제가 봤을 때는 쇼갑 쇼바 그 다음에 뭐 아직 로우암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쇼갑 쇼바 교환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상태를 봐서 로우암 정도, 전방에 사고 스테빌라이저 부싱 정도 교체하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차를 기분 좋게 타실 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안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서울은 차가 막힙니다. 고객님 기다리실 테니까 서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약 2k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예, 부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광안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또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차가 좀 덜 막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퇴근 시간이 돼서 상당히 많이 막히네요.
해운대까지 차를 잘 인도해드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연비는 현재까지 에어컨을 켜고 왔습니다. 오토 에어컨을 켜고 왔고 현재까지 주유 이후에 13.9km를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뭐 제가 강조드리지만 뭐 배기량이 높은 차량임에도 뭐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잘 나온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고속 주행할 때는 못 느꼈고 아까 시운전할 때 못 느꼈는데 약간 미세하게 라이닝 소음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주행 거리가 18만 킬로고 또 사실 어떤 중고차건 간에 오일류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소모품 부속에 대한 수리비용은 정확하게 수리가 아니죠. 수리비용보다는 정비비용은 한 3-40만원 정도는 들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고객님한테 제가 고지를 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고객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차 잘 인도해드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거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입니다.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